소외되지 말아야 할 곳에 소외된 윤창중 전 대변인. 성추행도 모자라 이제는 그의 말들에 대한 진실성과 인간성마저 도마에 올랐습니다. 기자들이 가까이서 지켜봤던 윤창중. 그 모든 것을 지금 전해드립니다.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 그 아이템 개발에 찌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 일명 윤그랩. 네, 그렇죠. 그랩. 다들 뭐 인수위 또 청와대에서 윤창중 씨와 사담을 나눠보신 경험이 있으시니까 네. 그런 경험담에 근거하셔서 과연 이 사람이 신뢰할 만한 사람이냐. 신뢰할 수 있다, 뭐 없다 그렇게 뭐 결론을 내리기는 힘든데 일단 굉장히 비주얼에 신경을 많이 쓰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비비크림은 기본이고 그리고 심지어 대변인 행정실 관계자들이 그분은 뒷머리도 신경 쓴다. 앞부분이 아니라 옷도 항상 콤비 스타일이라고 하죠. 그 상하이가 이렇게 다른 색깔로 맞춰 있고 그 스트라이프 이런 넥타이를 많이 하는데요. 근데 약간 좀 왕자병 같은 게 좀 있다고 들었어요. 윤 씨 입장에서는 인턴 여직원을 바라보면서 아, 얘도 날 좋아할 거야. 그렇죠. 뭐 이런 생각을 좀 했을 것 같아요. 청와대 대변인이라는 거는 뭐라고 해야 될까 멘토 같은 그런 위치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다 또 본인은 비주얼이 되지 않습니까? 본인의 주장인 거죠? 예, 본인의 주장. 임 기자님이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생각을 순간. 손석희 사장님을. 메인 뉴스 앵커. 예, 그래서 본인이 비주얼이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분명히 이 여성도 자기를 좋아할 거다. 이렇게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손 닿을 수 없는 저기 어딘가. 그 윤 대변인이 이 사직공원 근처에 그 헬스장을 다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사건이 불거지니까 그 헬스장의 트레이너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이럴 줄 알았다. 거기 가서도 버릇이 그러니까요. 하대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어느 헬스장에서는 사실 그랩이 중요한 곳이긴 한데 이제 뭐 역기도 잡고 그렇죠. 하여튼 거기서도 그런 게 이어지고 있어서 사실 매우 씁쓸합니다. 그 정도 위치에 있으면 혹시 그럼 여자 트레이너한테 뭐 이렇게 좀 하진 않았다면 남녀 불문하고 했다는데요. 뭐 이렇게 허리를 치면서 뭐 잘해 라고 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증언들이 쏟아지고 있다는 게 이렇게 어떻게 보면 예견된 참사일 수도 있겠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윤창중 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항상 그 이제 브리핑을 하기 전에 이렇게 서류 꾸러미를 옆에 끼고 나옵니다. 거기 보면은 그동안 자기가 어떤 발언을 했는지를 차례대로 날짜별로 모아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했던 발언과 지금 자기가 앞으로 할 얘기가 배치되지 않도록. 그게 어떻게 보면은 매우 치밀한 사람이란 뜻이거든요. 기사 하나도 꼼꼼히 체크합니다. 실제로 지금 윤창중 대변인이 그 문제의 호텔에서 그 여성의 엉덩이를 만지고 나서 호텔에 다음날 새벽에 돌아와서 바로 잤느냐 아니면 계속 돌아다녔느냐 했을 때 기자들이 목격담을 많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목격담을 말한 기자들에게 문자를 보내서 니네 책임질 수 있느냐라고 했다는 거예요. 두문불출하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도. 전화를 해도 받지도 않던 사람이. 그렇죠. 문자를 보냈다는 얘기 들어보니까 네. 윤창중 대변인이 계속 그 모니터링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신문도 보고 방송도 보고. 이 방송도 볼까요? 어우, 긴장되는데. 자, 그러면 우리 허준 기자님이 윤창중 대변인께 영상 편지 한번. 영상 편지를요? 영상 편지. 일단 그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돼서 많이 좀 힘드신 상태일 텐데 이번 상황에 대해서는 최대한 사실대로 말을 하고 정리를 한 뒤 반성을 한 다음에 또 다른 자리에서 또 이렇게 만나 뵙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진짜예요? 아니 그렇다고 아니 이번에 청와대에서 처음에 나온 사과가 그 이남기 홍보수석 발로 나온 사과문이었잖아요. 거기서 갑자기 왜 대통령한테 죄송하다는 거? 정말 청와대 스태프들이 대통령을 어려워하나 봐요. 그렇죠. 이남기 수석이 여러 실책을 했지만 왜 LA로 가는 워싱턴에서 LA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5시간 동안이나 보고를 하지 않았느냐 생각을 해보세요. 이남기 수석이 박근혜 대통령을 찾아가서 노펜 지었답니다 라고 보고를 하면 이 박근혜 대통령이 얼마나 또
이렇게 차대찬 시선을 보내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참모들이 그걸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데. 그렇죠. 사실 윤창중 대변인 같은 경우는 99%의 참모들 그리고 기자들도 다 반대를 하는 사람인데 임명을 했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그 첫 번째 인선인데 그를 청와대 대변인 안 데려간다면 자신의 첫 번째 인선의 실패를 인정하는 꼴이 된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물론 또 다른 면으론 사실 기존의 대변인들 같은 경우 너무 많은 정보를 줘서 백그라운드 브리핑을 해서 문제를 일으켰다면 이 윤창중 대변인은 너무 정보를 안 줘서 문제를 일으켰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박근혜 대통령이 추구하는 보안제일주의 그거에 가장 부합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뒤통수를 맞았다. 물론 그런 측면 매우 큽니다. 청와대 직원들 같은 경우 매우 허탈하고요.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이 반성하는 계기로 삼아야 됩니다. 여성 대통령이기 때문에 성폭력 문제는 신경 써주지 않을까. 국민들이 그걸 믿고 표를 던져줬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4대학의 성폭력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청와대가 피해자라는 발상은 일단 청와대는 지금 접어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들이 혼란스러워도 본인들이 뼈를 깎는 반성을 해야 합니다. 일명 윤그랩 대화를 해봤는데요. 다음 주에는 이 얘기 안 했으면 좋겠어요. 네. 톡톡 취재파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